안녕하세요. 다들 오랜만이네요. 영상, 저번 주, 뭐지, 화요일 아닌가? 수요일 아닌가? 그때 영상 찍어서 올리고 나서는 안 올렸거든요. 오랜만에 영상 찍네요. 오늘은, 이제, 대형마트에서 파는 이제 노브랜드라든지, 이제 PB 상품 있잖아요. 감자칩, 뭐, 이런 거. 이거는 이제 노브랜드 거고요. 근데 이마트 거죠? 손 가려버렸네. 이마트 거죠? 노브랜드. 얘는 890원에 산 거고, 얘는 980원에 산 거예요. 근데 자세히 보면요. 이게 이제 말레이시아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전부 다. 말레이시아산, 말레이시아산. 네, 어쨌든 M01, M61. 어쨌든 이제 이마트에서 산 제품이고요, 이거는. 이제 그 다음 거는 이제 바로 정면에 보이는 이제 이거거든요. 이거 같은 경우는 롯데마트에서 산 건데, 아, 영상이 자꾸 카메라 자꾸 가려 보이네. 제가 들 때마다 자꾸 카메라가 가려지네요. 어쨌든 들때 조심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어쨌든 이건 롯데마트에서 산 건데, 이제 아까 그거 처음에 소개해드린 얘는 이제 110g짜리예요. 네, 110g짜리. 110g 545칼로리. 얘는 110g 545칼로리. 뭐 비슷하네요. 얘는 140g에 이제 703칼로리인가요? 140g에. 이게 아까 전에 했던 것보다는 약간 30g 더 많으냐? 가격은 이제 110원 이상? 오리지널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게 890원이잖아요. 그러면 이게 1000원이니까 110원 이상 차이 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110원 정도? 110원 정도 차이 나는데, 얘도 말레이시아산이에요. 자세히 보시면은. 뭐, 이렇게 들어있죠, 어쨌거나. 요새 이제 이런 거 하는데, 컨텐츠 하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감자칩만 싹다 끌어왔어요. 그냥 이상하게 그 생각나서. 이거는 이제 양파 맛. 이거 영상은 이제 한번 누군가가 이거 제품 누가 한번 소개해 주셨잖아요. 이미 유튜브에 한번 이제 소개해 주신 분이 한번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전부 다 말레이시아산인가요? 어쨌든 간에 감자 자체가 전부 다 말레이시아 거예요. 예, 아까 전에 소개해 드린 것도 말레이시아, 노브랜드 두 개도, 이마트 것도, 롯데마트 것도 말레이시아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개해드릴 거는 이거 세 개인데, 이거는 이제 홈플러스에서 샀어요. 이제, 이거는 890원. 당연히 이제 이마트 제품하고 같은 거고요. 당연히 말레이시아산 110g 560칼로리. 차이가 많이 나네요. 이거는 6.1%, 61.1%, 여기는 59.8%. 거의 몇 퍼센트 정도 차이 나나요? 1. 몇 퍼센트? 1.2%인가요? 1.2% 정도 차이 나네요. 어쨌든 간에 0.12% 어쨌든 간에 사워크림 얘도 980원이고요. 어니언 예, 그 뭐죠? 아까 노브랜드 같이. 그리고 옆에 있는 거는 치즈인데요. 얘는 이제 690원 하고 있더라고요. 말레이시아산. 예, 어쨌든 간에 얘는 580칼로리. 555칼로리, 110g에 560칼로리. 얘가 제일 나는 것 같아요, 칼로리는. 555칼로리니까 얘하고 한 5칼로리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얘는 580이니까 거의, 예, 20 이상 차이 나네요. 거의 20칼로리 이상 차이 나네요. 근데, 뭐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란 말도 있잖아요. 이상하게 그냥, 오늘은 이제 이런 이제 감자칩 이런 걸 조금 제가 이상하게 한번 영상 찍고 싶어서 한번 이제 터와 봤는데 영상이 너무 좀 지저분하네요. 공간이 좀
이게 협소하다 보니까 좀 넓은 데도 있는데 밑에서 찍으면 왠지 좀안 나올 것 같아서 약간 위쪽에 공간에서 찍는데 뭐 어쨌든 간에 아무래도 좀 차이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얘는 아무래도 110g에 890원이잖아요. 그러면은 10g당 아마 가격이 있겠죠? 10g당 8.09091 정도네요. 네, 말 그대로 그럼 10g당 89원 정도. 그러니까 얘는 이제 10g당 이제 89원 정도. 말 그대로 이제 89원이니까 거의 10g당 9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얘는 10g당 98원이니까 100원 가까이, 100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는 이제 140g이잖아요. 여기는 10g당 71원이라고 돼 있어요. 71원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은 140g이잖아요. 그러면은 10g당 71원이면은 이제 곱하기 140 하면은 이제 아니다. 14 해야 되나? 10g당 71원이니까 14. 994원 정도. 뭐, 어쨌든 그 정도인가요? 어쨌든 간에. 그리고 아마 여기도 아마 똑같을 것 같아요. 치즈 빼고는 아마 69원 정도, 여기는. 얘는 69원 정도고요. 이제 나머지 오리지널 아마 얘랑 똑같으니까 얘는 이제 89원? 치크란날 89원 정도인가요? 그럴 수도 있겠죠? 98원 정도, 시크간당. 근데 아닐 수도 있고요, 확실한 거는. 근데 아닐 수도 있어요, 정확한 거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여기는 이제 이게 이제 시크간당 71원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근데 두 개는 롯데마트에서 제품에 하나 적혀 있는데, 얘네들도 안 적혀 있거든요. 그냥 시크간당 이제 추측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10g당, 이제, 이게 110g에 890원이니까, 아마 10g당 890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89원이 아닐 수도 있고요. 아마 10g당 80원이나, 80원이 아니면 75원까지 알지만, 8원, 79원 정도 되겠죠? 어쨌든 10g당 80원 정도 될 수도 있죠. 아마 10g당 80원인 가능성 높고요. 아마 그러면은, 이제 여기랑, 이제 여기 똑같겠네요, 그러면은. 여기도 이제, 홈플러스니까 심플러스잖아요. 여기도 아마 똑같을 거예요. 아, 죄송해요. 그 핸드폰이 떨어져가지고, 영상이 조금, 예, 네, 좀 그랬습니다. 저번이랑 똑같아요. 어쨌든 이게 89원? 그러니까 한 그릇 이것도 80 110g에 890원이니까 아마 80원인 가능성이 높죠. 제가 보기에 80원인 가능성이 높고요. 10g당 아무래도 10g당 80원인 가능성이 높죠. 요새 막 감기 들고 난리는데 저는 아예 아직 감기는 되지 않는데 목이 좀 아프더라고요. 하도 말해서 그런 거 어쨌든. 근데 이거 하고 제가 이제 다른 제품도 샀는데 이제 이거 하고 다른 제품 샀는데 이건가? 딸기 초코 팝콘이라고 홈플러스에서 파는 건데 원래는 이게 1,000원짜리거든요? 1,000원짜리 제품인가요? 화이트 브레뉴 싱가포르 아무튼 원래는 1,000원짜리인데 이게 이제 어제부터 할인을 해가지고 이제 1,000원�짜리가 150원 70% 가까이 할인된 거 맞죠? 똥똥 손님 왔어요. 안녕하세요.
우리 꼬맹이 꼬맹이 왔어요. 소개해드릴게요. 안녕, 인사. 안녕. 괜찮아. 괜찮아. 왜? 많이 흥분했다. 이거 뭔지 압니까, 여러분? 몰라요, 어쨌든 간에. 다음 건데, 역시 동생은 이제 감기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심하네요. 사례가 감기 든게 아니라 사례가 든 거라. 이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쨌든 간 나중에 드리고, 어쨌든 간에. 원래 3,000원인데 그거 딸기 먹고. 딸기 초코 받고 괜찮네. 사례 걸렸나? 좀, 그게 좀 가만히 좀 있어. 잠깐만 줘봐. 그거 어떻게 됐다고요? 150원? 아, 한이. 한이 내가 150원. 원래는 이게 1000원짜리야. 원래 이게 1000원짜리야. 원래 1000원짜리. 이거 몇 개 산 줄 압니까? 10개 샀어요, 이렇게. 1500원. 저게 한 가득입니다. 1500원지 사가지고. 이게 날짜가 이제 이번 달 25일까지 와서 꺼내서 산 건데 아직 멀었거든요, 아직. 25일까지 1일입니다. 우리 엄마 식탁 다머니 나이네요. 아, 그 얘기는까지는 안 해도 돼, 지영아. 여기는 쓸데없는 얘기하러 온거 아니니까. 알았어. 그거 안에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그 안에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자꾸 카메라 자꾸 떨어뜨린다. 안에 뭐가 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안에 당연히 팝콘이겠지. 이거 하고 이제 이것도 샀는데. 뒤에 봐봐. 뒤에. 앞에하고 뒤에. 이거 샀는데 뿌셔. 그거 맛이. 스위트콘 맛. 이게 또 이게 이제 세 봉지에 원래 1800원 얼마짜리인데 920원에 지금 뒤에 있잖아 나 판매하고 있더라고요. 예. 아 맛은 알겠는데 내가 소개했는데 지금 내 하는 멘트 있잖아. 얘기하는 먼저 그러겠거든. 어쨌든 간에 이게 부셔. 스위트콘 맛. 이게 아마 옥수수 콘 맛이겠지. 어쨌든 간에 뒤에서 이제 봉지 약간 좀 이쪽으로 이렇게 되는 건데 어쨌든 맛은 뭐 여러 가지 맛이 있잖아요. 맛은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에다가 세 가지 더 있고 얘까지 합치면은 이제 거의 다섯 개가 아니고 거의 이제 아홉 개 이상 되겠네. 맛 자체가. 잠깐만. 이거 저희 동생이 좋아하는 거 자체가. 치즈맛도 별게 아니야? 그거부터? 그렇지. 치즈맛 뭐 맞잖아. 어쨌든 간에. 허니 그거 버터 맛도 개하고. 허니 버터 맛은 먹어봤고. 허니 버터 맛은 약간 달달한 맛이고. 허니 버터 이제 먹어봤고. 치즈 그거 하고 바베큐하고 불고기. 불고기. 양념. 떡볶이. 이게 처음이다. 떡볶이. 하나, 이게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개. 어쨌든 맛은 총 여덟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중에서 세운한 거 뭐라고 했지? 이거. 스위트 콘 맛. 이거 있지. 스위트 콘맛 어쨌든 간에. 근데 와사비 맛도 있네요. 네, 와사비 맛도 있어요. 와사비 김맛. 와사비 맛안 먹을래? 와사비 김맛도 있어. 이거 감자칩 중에서도 이게 와사비 김맛도 있고 고구마칩도 있잖아요. 어쨌든 간에. 아직 어쨌든 이제 안 했지만 저희 꼬맹이가 저희 집 고양이가 아까 왔다 갔다 돌아다니고 지금 난리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건 소개 끝. 네, 어쨌든 간에 아까 마저 소개해드린 감자칩은 여기까지예요. 꽤 많죠? 빨간 색깔하고 노란 색깔, 하얀 색깔, 빨간 색깔 이렇게 있어요. 아무래도 노란 색은 이마트 노브랜드 제품이고 하얀 색은 롯데마트 온리 플라이스 제품이고 여기는 이제 홈플러스 심플러스 제품이에요. 오리지널 샤워크림 오니언 나 치즈. 나 홈플러스 노래도 다 외웠는데. 뭐 어쨌든 간에 딱 보면은 여기 이제 여기서 파는 거는 다 똑같아요. 여기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말레이시아산이고 여기도 말레이시아산 여기도 말레이시아산이라고 돼 있을 거예요. 여기 말레이시아산 여기 말레이시아산 말레이시아산 똑같아요. 지역은 아무래도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가격이 좀 저렴한가 싶기도 하고. 이거 말고 원래 그것도 있잖아요. 그냥. 어쨌든 간에 아 초콜릿 뭐 어쨌든 간에 그건 됐고 이제 영상 여기까지 찍을게요. 2019년 2월 14일 빠잉. 그때 어땠더라?